거 만드는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는 안 우는데 어떤 거에 우냐면 막 불의에 저항하다가 막 도저히 그 사람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끝까지 저항해 보다가 그뭐 죽는 장면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그 금방 같은 거 있잖아. 최동욱 검찰청 난 저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몰라 그게 감정이 확 끌어올라가 저는 그렇더라고 희한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마지막 그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아직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가 볼 때는 그 최동욱 검찰총장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이 정권 끝났다야. 이제 니들이 아무리 출세하려 그래도 니들이 그동안 줄 섰던 놈들 오히려 니들이 마지막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라. 검찰에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시녀 노릇했던 놈들을 니네가 치는 정말 마지막 그 기회를 삼아라. 그러면서 그 사랑한다라는 말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겨내라. 그런 격려의 말 같아요. 전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하인드 야성님 좋은 글이시네요. 그 엉덩이로 자꾸 키보드 누르지 마세요. 엉덩이로 키보드 누르시면 이상한 막 글이 나오잖아요. 엉덩이로 키보드, 그러니까 발로 치지 마세요. 키보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키보드를 손으로 치는 거야. 발로 치는 거 아니야. 키보드는 발로 치는 거 아니야. 손으로 하는 거야. 내가 저거, 키보드에, 맞아요. 저 키보드에 물 쏟아갖고, 휴지 꺼내갖고, 키보드를 닦다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중복화기님 3497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먹다가, 뭐 먹다가, 키보드에다가, 아니야. 키보드에가 뭐, 급한 거를 흘린 거지. 흘려갖고 휴지로, 키보드를 막 닦다 보니까 여러 개가, 저거는 한 방에 수많은 글이 쳐지는 거는, 물티슈로 키보드를 닦다가 동시에 눌린 거지. 내 추론에 의하면. 그치? 저거는 일부러 쳐도 저렇게 빨리 못 쳐. 저거, 이거는 키보드 자체를, 전체를 뭐 문지른 거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저건 동시에 저렇게 한 번에 글을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막 문댄 거지. 그렇지. 엄청난 추론이에요. 그쵸? 저거는 한 번에 이렇게 막 저런 이상한 글을 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친다는 거. 저거는 문댄 거예요. 키보드를. 조금 있다가 이제 키보드가 좀 마르시면 뭐 글을 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계속 어떤 영상을 좀 틀어드릴 건데,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게 있냐면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노무현을 정말 역사적으로 아무리 죽이려고 한게 이명박근혜 10년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폄하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역풍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 틀려져.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에서 해놓은 게 없다고 폄하하는 새끼들이 바로 그 김대중 노무현 아 김대 아 그러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들을 왜 그러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그 사실상 이게 1970년대 80년대 같은 어떤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얘네가 속이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저항을 했잖아.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이명박이가 광우병 수입했다가 30만 명이 나와갖고 난리 쳤더니 청와대 뒷산 가갖고 아침 이슬을 불렀대잖아. 이명박은 그래도 눈치를 볼줄 아는 놈이었어요. 이명박은 그래도
사기꾼의 가장 척도가, 저는 박근혜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늘 제가 그 박근혜라는 사람의 심리 분석을 저도 한 2007년부터 박근혜를 끊임없이 봤어요. 저는 박근혜는 전혀 사기를 남에게 칠수 있는 사람도, 박근혜는 남에게 남의 거를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왜? 멍청한 년이니까. 박근혜는 남의 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박근혜 심리 분석을 할게 필요해요. 박근혜는 여태까지 갖고 싶은 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갔던 사람이에요. 그쵸? 박근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자기가 사기를 쳐서 남의 거를 갖고 오지 않아도 늘 박근혜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은.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갖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도 딴 사람들 갖다 바쳤어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근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틀려요. 이명박과 박근혜의 가장 차이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흙수저와 금수저예요. 이명박이는 태생이 흙수저예요. 흙수저가 성공을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써갖고 현대건설 사장에 오르고 그 현대건설 사장이 결국은 서울시장이라는 이런 출세지향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엄청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상사에게 눈치를 잘 보여야 했고 또 정주영에게 잘 보여야 했고 인생 자체가 눈치만 보던 인생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은 사기를 친 새끼가 이명박이에요. 왜? 지가 제일 사기꾼이니까 그 밑에서 자기보다 더 사기치는 새끼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기를 쳐도 내가 쳐서 나눠주는 편이었어요. 좀 쉽게 이해하면. 이명박이는요, 내가 사기를 주도를, 그 새끼는 지가 주도를 해서 사기를 친 것을 땀들에게 나눠주는 놈들이었어요. 내 사기를 도와준 놈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이명박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박근혜라는 사람은 절대 박근혜는요, 전 박근혜라는 사람이 땅에 돈이 떨어져도 걔는 주술회가 아니에요. 박근혜는 땅에 1억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어도 걔는 주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돈에 한 번도 구애받고 산 인간이 아니에요. 박근혜는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이방 북한 옹호하는 방인가요? 나 아직 북한에 대해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갑자기 이방 딱 오다가 북한을 옹호하는 방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북한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정신 좀 차려요. 알겠죠? 좀 정신 좀 차리고, 어디서 갑자기 북한을 옹호한 적도 없어, 이 욕하달라다가 새벽에 내 인격이 더러워질까봐, 응? 욕 안 하는데, 좀 정신 좀 차려, 니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 새끼들아. 근데, 나갈 건 나가야지, 이 쌍놈 새끼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새벽에 들어와갖고 왜 종북 탈행이야, 이 미친 새끼야. 방금, 참으려다가 또 욱타파에 등친 같은 새끼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요, 제가 박근혜를,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요, 박근혜는 진짜 땅에 돈이 떨어져도 주술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박근혜라는 애는 사기를 공모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박근혜가 느끼는 심정은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꾸짖고 잘못됐다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나와서 사과한 거예요, 오늘. 박근혜는 아직도 최순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요. 박근혜는 지금도 최순실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태민이 그 나쁜 짓을 해도 최태민을 욕하면 천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정신이 보통 홀리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돼 갖고 대통령 정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국정을 직접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박근혜는 지금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사람들이 온통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신에 빠짐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미신에 빠짐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줄을 논다는 것은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는 온통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다는 것은요.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교주예요. 신이에요. 내가 가장 믿는 신이 저렇게 청와대에서 주무셔야 될 분이 교도소에 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왜 박근혜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냐? 내가 믿는 절대적인 신이 교도소에서 잠을 자질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모시는 신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갖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아무리 세상이 누구를 비난을 해도 나는 저 사람이 만약에 지금 벌써 국민들이 비판하고 그래갖고 박근혜가 정신을 딱 차려갖고 최순실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금방 깨어날 정도였으면요. 40년 동안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겠죠. 지금 전 국민은 속고 있는 거예요. 뭘 속고 있냐? 박근혜가 지금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에요. 저렇게 아무 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최태민의 딸, 즉,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기가 유일하게 믿는 신이 교도소에 가 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름 모를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사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가 그 근현대사 방송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정치를 보려 하면요. 근현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가,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가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폐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한 시청자 별로 없을 때부터 한두 번씩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화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화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화폐의 특징. 아니에요. 근현대사 인물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화폐의 특징이 근현대사의 인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아직도 퇴계 이황, 이이,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사람만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싱턴 뭐 이런 그 근현대사의 인물들이 물론 역사의 깊이가 트리밀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창의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한마디 주석이라는 말이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인물들이 당연히 화폐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화폐에 근현대사의 인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념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최근에 5만원권 화폐에 김구 선생님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최근에 5만원권 화폐에 김구 선생님을 넣으려고 추진을,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이랬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후에는
친미 보수 세력과 미국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미 보수 세력으로 친일에서 친미만 바뀐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 대한민국 점점 이게 민주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들은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 그 권력이 자본주의에서 돈이고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요. 그들이 수많은 수백억, 수천억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죠. 그렇죠? 엄청난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바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일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조선일보가 민족신문지에서 변절을 해갖고 천황폐하의 만세를 외치고 그 이후에 친일이라는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 붙어먹었고 그 독재 정권과 붙어서 대단히 언론 권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조선일보에 다니는 모든 수백만 수천만의 직원들이 수백만 아니 수 아니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응?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직원들이 조선일보가 친일 반민족 신문이라는 과거를 모르고 다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일보가,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1990, 90년대 후반, 예. 네. 98년, 99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해요. 97, 8년도에 제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92학번들이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는 게한 97, 8년도에 취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중에서 조선일보 들어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조선일보. 지금은 물론 관뒀죠. 조선일보를 들어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는 좀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진보적인 아이고 좀 그러니까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 친구가 한 1년 다니고 딱 관두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조선일보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뭐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게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돈을 받아요. 저도 사실 대기업을 다녀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교직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현대 출신이에요. 저도 사실 현대 출신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교직에 있었던 건 아니고 별로 교직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현대를 다녔었어요. 근데 상상하지 못할 만한 돈을 줘요. 어떤 돈을 주냐? 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제 친구가 조선일보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대졸 초임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대졸 초임이 98년 후반에 한 3천만 원 줬어요. 3천. 연봉 3천. 연봉 3천이면 그 당시에 꽤큰 돈이었어요. 꽤큰 3천만 원을 연봉 3천만 원에 대졸 초임 연봉을 줬어요. 근데 그냥 딴 어디 회사 가도 뭐 대기업도 3천만 원을 주고 뭐 그런 데도 있었죠. 근데 웃긴 게 뭐냐? 연말 보너스가 12월에 연말 보너스를 2천만 원을 주더래요. 연봉 3천짜리 초임 그 직장인에게 12월 연말 보너스를 2천만 원을 주더래.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해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회사를 쉽게 가만 들수 있겠냐잖아.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영혼을 파는 게 아니라 돈으로 얼마든지 그가 아무리 잘못되게 부를 축적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말만 돈의 영혼으로 안 판다 그러지? 너 존댓말 써. 건방 떨지 말고, 시건방 떨지 말고. 알겠어? 존댓말 써. 알았어? 건방 떨고 앉아 있어. 들어와 갖고.
그래서 어떤 모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정말 돈에 약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필들이 얘기하는 논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녹방이라도 존댓말을 쓰셔야죠. 공공창에서는 공공 채팅을 할 때는 당연히 존칭을 서로 써가면서 하셔야죠. 언제 봤다고 뭐 지금 생이야? 나네 친구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 그냥 사람이 가는 말이 좋아야지 오는 말이 곱잖아요. 지금 생이에요.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얘 지금 생방송입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 삐약삐약님의 말을 더욱더 호감 가게 대답을 해주시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그 결국은 이 족벌, 결국 반민주신문이었던 조선일보가 이렇게 권력과 유착돼 갖고 이런 엄청난 우리 사회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또 갑자기 얘기가 틀어졌는데 우리나라 화폐가 왜 근현대사 인물이 들어갈 수 없냐? 저는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노무현의 정신 그리고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정말 큰걸 남겼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거를 국민들에게 남겼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진짜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때뭐 반민주 세력 작살 내놨어야 되는데 그건 저도 너무 아쉬워요. 경제가 조금 안 좋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나라의 이 친일 부역자들 그리고 반민주 세력들을 작살 내놨다 그러면 오히려 미래에는 어떤 경제 개혁보다도 가장 대한민국이 시급했던 것은 이 부정과 부패였어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뭐 경제 발전은 뭐그안 하고 맨날 그 부정 부패만 했다. 차라리 이것만 했어도 오히려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외신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밝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기사가 왜 나올까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고, 정부 부채가 폭발적 직전이고, 기업 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대한민국 외국에서 보는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미래가 경제 미래가 밝아졌대요. 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외국 경제학들이 볼 때는 여태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상 이런 경제 구조가 가장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았는데 이 기회에 대기업의 부당한 정권에 돈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그 위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민주정부였다. 민주정부였다? 뭐,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명박근혜를 비판할 수 있는, 내가 이명박을 쥐새끼라 그러고, 이명박을 사기꾼이라 그러고, 박근혜를 멍청한 년이라고 얘기하고, 박근혜는 무당의 놀이개였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줬던 거예요. 우리에게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김대중 노무현은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철저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욕하면 안 된다. 우리 부모 그 당신들의 세대는 대통령은 나라의 상전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유교사상 같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욕을 하거나 그런 비판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1930년대생들은요,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든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든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든 그냥 대통령은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듣고 우리가 내일 박근혜 하야 집회를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깨우쳐 준게 바로 노무현이에요. 이 노무현의 정신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 10년 동안 노무현을 폄하하고 죽이려고 해도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깨워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경제 발전으로 할수 있을까요? 그럼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 스스로가 자세를 낮췄던 거예요.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었다 보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노무현이에게 대통령님 사진 찍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던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집 앞에까지 갖고 대통령 나와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국민이 부르면 대통령은 나와야 된다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국민이 부르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국민 주권 의식을 이미 우리가 몸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 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이 터지자마자 수많은 군중들이 30만이 광화문 광장에 나갔을까요? 시청 앞에 나갔을까요? 지금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아이들을 수장시켰고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위안부 문제를 만들고 이런 문제는 광우병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문제가 훨씬 컸죠. 그렇죠. 근데 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그의 죽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명박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말 우리가 의식적,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던 의식이 깨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부터 공무원들의 태도가 가장 많이 바뀌냐? 김대중 노무현 때.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이전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나 관공서를 가시면요. 굉장히 뻣뻣했어요. 어떤 서류를 하나 떼어가도, 아,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갖고 와요. 굉장히 뻣뻣했어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데도 국민들을 홀대했던 게 바로 공무원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관공서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무원, 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어떻게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안 숙이겠어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늘 고개 숙이고 국민들을 제일 무서워하시는데, 어떻게 말단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어때요? 말만 아, 국민 여러분 이 지랄 떨고 다니 선거 때만 시장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공무원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밑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이니까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제가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장관들이나
어떤 그 공무원 사회는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그건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 밑에 말단 공무원들부터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명박 정부부터 확 바뀌었던 거예요. 이명박 정부부터 확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 관점이 틀려요.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한 거는 가장 큰게 뭐냐? 대한민국 관료 사회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봤었어요. 그 대한민국 관료 사회, 즉 관료 사회라는 게 공무원 조직 사회, 그 관료 사회의 뿌리 깊은 원인을 모르셨어요. 그게 뭐냐? 그 관료 사회라는 게 바로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그 관료사의 철저한 뿌리를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바꿔놨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명하복 체제. 잘못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박정희는 무력화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사실 공무원이 가장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된 지시에 가장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조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은 영혼 없는 존재라 그래요. 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영혼 없이 일합니까? 가장 영혼 내에 있는 모든 영혼을 바쳐서 일해야 되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그거예요. 뭐냐? 내가 이렇게 국민을 바라보고 좋은 내각을 꾸리면 밑에서, 즉 위에서부터 바꿔나가면 그 말단 공무원들 사회들까지 이 영향이 미칠 거다라는 착각을 하셨어요. 그 착각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권 4년 차인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방송 녹화 안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요 부분 찾아서 보세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착각이었어요. 착각.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착각이었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몸에 민주적인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재벌과 관료주의, 여러분들 관료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장관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어떤 장관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한 방에 변하는 사회가 관료주의예요. 한마디로 민주적인 장관이 들어오면 그 차장부터 해갖고, 차관부터 해갖고, 차관, 및 국장, 이런 사람들까지 갑자기 민주적으로 조직이 변해요. 아주 유연한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관료사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상명하복 체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되었다 보니까, 민주적인 장관이 들어오면 차관, 국장, 과장급들도 똑같이 그 장관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좋은 장관을 임명을 해갖고 조직을 좀 바꿔놓으면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인이 왜 공무원이 영원히 없다는 걸 생각을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장관이 오다 보니까, 차관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나니까, 한 방에 공무원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라 그랬던, 이, 위에만 바뀐다 그러면 아래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거 이거예요. 과장은 차장의 어떤 잘못된 지시를, 나는 법률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잘못된 지시에, 반항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리고 임명권을 함부로 장관이 직원들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었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그나마 좀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아까도 얘기하다가 좀 끊긴 건데, 민주적인, 너무나 민주적인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재벌이라는 게 여러분들 탄생하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부 때 재벌들이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재벌과 함께, 그래서 그때부터 정경유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정경유착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재벌들은 독재 정부에 길들여져 있던 거죠. 그쵸? 잘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 재벌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 기대고 정부에게 뭔가를 얻고 돈을 바치는 이런, 그냥 이게 쉬웠던 거야. 한마디로 경영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은 그냥 정치 자금으로 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벌들이 성장하기 되게 쉬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재벌들에게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벌들이 더욱더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정부한테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쉽게 돈이라 좀 갖다 주고, 좀 적당하게 딜을 해갖고 경영권 승계하고 뭐 분식회계 해갖고 뭐좀돈좀 빼돌리고, 이런 게 몸에 배든 놈들이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오히려 재벌들이 불만이 나오게 하고 재벌들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중소기업과의 상생. 근데 이런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펼칠 때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재벌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나중에 삼성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 이러다 자꾸 뭐 재벌 법인세 인하를 안 해주고 뭐 이러면 삼성 본사를 그래서 옮긴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에게 두손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리 사회에서 재벌들의 습성을 잘 몰랐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다음 어떤 대통령이 와도 재벌들은 잘할 것이다. 재벌들은 권력에 돈을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료주의와 우리나라의 이 족벌 경영 체제가 타파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다른 독재자를 찾는 거예요. 어렵나? 오히려 이 재벌들과 이 관료주의가 또 다른 독재자를 찾았던 게 바로 이명박근혜라고 저는 봐요. 왜? 돈 벌기가 더 쉬우니까. 지배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아까 이 얘기하다 좀 넘어갔는데, 아까 화폐 얘기를 좀 했죠. 왜 대한민국에는 전부 조선시대의 사람들만 있고 근현대사의 인물이 없을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이에요. 그쵸? 정말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떳떳하게 김구 선생님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김구 선생님을 우리는 화폐에 올리지를 못해요. 왜? 아직도 이 화폐를 못 올리게 하는 김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얘기하는 이승만은 단숨에 역사적인 실패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가세요? 김구가 화폐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승만이 김구로 인해서 역사적 재평가를 또 해야 되고. 그럼 뭐예요? 적당한 민족주의적인 민주주의 민주의식이 있는 어떤 민주세력과 대한민국의 친일 세력들의 적당한 협상에 이루어진 게 지금 대한민국 화폐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화폐의 인물을 확 바꿔 갖고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나라 화폐에 올라오실 분이에요. 김대중 노무현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화폐에 올라가겠죠.
마음 같아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더 먼저 올리고 싶으나 민주세력 안에서는 노무현을 올리기 위해서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먼저 화패에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국민, 제가 늘 얘기했죠. 왜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노무현이라는 말이 끝까지 나오고 왜 아직도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마치 전 정부가 노무현 정권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냐? 가장 반민주 세력들이 무서워했던 사람이 가장 노무현이에요. 가장 반민주 세력들이 무서워했던 게 노무현이에요. 왜?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작살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비슷한 그 노무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세력을 척결하려고 그랬던 게 바로 친노 죽이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정권 잡고 박근혜가 정권 잡고 한명숙을 죽이고 이해찬을 죽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대한민국에 국운이 다될것 같으면 늘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살렸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국민들 마음속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전 정권을 무조건 종북 정권 이렇게 폄하를 해도 아직도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훌륭했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죽일라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어떤 역대 어떤 대통령이 가장 훌륭했냐 조사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을 해요. 이건 뭐야? 죽일라 그랬더니 다시 오히려 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물태우 같이 묻힐 수도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밟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반민주 세력들 이명박근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거야.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에 수많은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 남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재난에 어떻게 대처했냐 또다시 노무현이 등장을 하는 거지. 역사가 반드시 지네가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국민들이 보고 느꼈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일본을 대하던 역대 대통령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박근혜, 이명박이 일본 수상을 대하는 거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대하는 거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그래갖고 우리 마음속에 이명박근혜 동안 죽어있던 이 모든 분출이 오히려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지금 이 벌어지는 현상,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이 노무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헌정사상 탄핵이라는 걸 겪어본 최근에, 만약 옛날에 우리가 1900몇 년대 뭐 탄핵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1950년대, 60년대 탄핵이 있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4년도 탄핵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거를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 반민주 세력들이 코트리를 잡아갖고 얘기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의 딱말 한마디였어요.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돕고 싶다. 이게 탄핵 사유였어요. 근데 이 박근혜라는 작자는 대한민국의 무당년이 청와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국정에 인사를 개입하고 국방에 개입하고 외교에 개입해도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명박근혜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다 보니까 쉽게 탄핵 얘기를 못 해요. 그쵸?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치권에서 주도를 해서 탄핵을 한 거고, 오히려 국민이 탄핵을 막았던 시대고, 왜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문재인 대표도 최근에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탄핵 역풍 역풍, 이거는 딜레마예요. 탄핵 역풍 역풍은요, 탄핵 역풍을 맞은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이었어요. 탄핵 역풍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탄핵 역풍을 두려워해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야당 지도자들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뭐냐?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민심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 역풍을 한나라당에 날렸고, 결국은 지금 탄핵을 안 하면 역풍을 맞는 게 바로 자기네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 탄핵의 주인공은 정치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탄핵의 주 역할은 국회에서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은 국민들이 한다는 것을 정치권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역풍을 맞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설사 헌재에서 기각되거나, 설사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될 경우에도 탄핵을 내리는 사람은 국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지지율이 박근혜 1% 나오는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세력이 역풍을 맞겠어요. 설사 새누리당이 방해해서 부결된다 그러면 또다시 탄핵 역풍은 새누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공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중동도 이제 돌아서고 모든 여론과 국민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국민 사과 다음에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도 자기도 중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아니, 탄핵의 역풍이라는 걸잘 생각해 보세요. 역풍을 누가 날립니까? 국민이 날려요. 지금 하야나 무조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도 한심한 얘기를 해요. 헌재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탄핵안을 올려갖고 헌재에서 기각시키는 순간 헌재는 개혁 대상 1위가 돼요. 국민들 80%가 일어나갖고 대통령 끌어내리라는데 헌법의 최종 종결자인 헌재에서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그걸 가만둘 것 같아? 대통령 끌어내리는 판에 헌재 재판소장 가만둘 것 같아요? 헌재는 굉장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한 거예요. 정치의 최종 종결자가 돼버린 게 아니라 정치 그러니까 사법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될 헌재가 정치 집단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박근혜 정권 끝났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태도가 바뀌는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줄서 갖고 헌재 재판소장하고 있고 헌재 위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80%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개소리 하지 말고, 모르면. 새벽에 개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서. 그, 내 말은 뭐냐면,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게, 국회에서 탄핵안을 꺼내면, 이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탄핵안을 꺼내는 순간,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이 탄핵의 역풍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거야, 내 말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탄핵안을 꺼낸 거는 국민의 열망에 의해서 탄핵안을 꺼낸 것이고, 이 탄핵안을 통과 못 시키게 하는 인간들이 역풍을 맞는 거지, 설사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전혀 야당에서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국민이 하니까. 그쵸?
아니, 더민주를 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민주는 절차를 잘 밟고 있어요. 제가 봐도. 더민주가 더 절차를 잘 밟고 있다 저도, 저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서 나 국정 공백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아니, 내 말은 책임 총리를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박근혜를 뽑을 때 책임 총리제 하라 그러면서 대통령을 뽑았나요? 아니제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의해서 국가를 5년 동안 잘 운영하라고 줬는데 능력이 안돼 갖고 자기의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뽑았는데 이거 이제 와서 지가 책임 총리를 임명해 갖고 국정을 돌본다? 이거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너에게 대통령의 자격을 줬더니 너는 그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임했다? 너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올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지? 너 저기 그 망실이네 반가워갖고 둘이 얘기해. 망실이 지금 녹방에 사람 많더라. 너 망실이 반가워갖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이 탄핵을 국회에서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적인 결정이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국민들 여론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절차적으로 해서 결국은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안을 꺼내기만 하면 돼요.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하야한 게 아니에요. 닉슨이라는 사람이 탄핵안에 의해서 하야를 한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탄핵안을 꺼내려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왜 박근혜는 꼭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탄핵안에 의해서 의결이 돼 갖고 탄핵에 의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요. 박근혜는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해요. 저는요, 저런 무당에 홀린 년, 멍청한 년한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박근혜를 정말로 하야를 하게 되면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줘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주면서 박근혜 첫 뒤질 때까지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박근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경호원 붙여줘야 되고요. 그러나 탄핵이 통과돼갖고 박근혜를 끌어내릴 경우는요, 우리가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모두 박탈해요. 모두 박탈할 수 있어요. 하야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죽을 경우에 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왜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면 국립묘지에 가야 되는데 전두환이 같은 게왜 논쟁이 되냐면 전두환이랑 노태우는 대통령에 대한 그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어요. 검찰 얘기해 줄게요. 검찰 얘기해 줄게요. 아까 어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려다가 까먹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일단. 일단 이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 탄핵될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탄핵될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요. 지지율 1% 나와, 1%.
지지율 1%대라면 이미 노인네들도 다 어르신들도 박근혜 내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야3당이 공조를 하고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 국민, 사람들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지지율 1% 나오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새누리가 비박계나 누가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응? 특검도 얘기해 줄게. 특검이 불가가 아니라 박근혜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상설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추미애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에게 별도 특검을 수용하라. 별도 특검, 예, 별도 특검과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 있어요. 그 상설 특검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이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 검찰을 임명해요. 수사 검찰을. 그러니까 지사권을 자기 맞는, 입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별도 특검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회에서, 검사를 임명을 해갖고, 별도의,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수사하기 딱 좋은 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최동욱이나 윤석열. 근데 박근혜가 오늘 특검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상설 특검으로 밀어붙여 아직도 이거겠죠. 상설 특검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뭐냐면 BBK. 그래서 별도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게 별도 특검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하고 그거를 대통령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대통령은 별도 특검을 뭐라 그랬죠? 수용해라. 그리고 전적으로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이야. 너 하야하기 싫으면 이선에 물러나서 국회 여서야 되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총리를 만약에 어떤 분이 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총리 만약에 총리를 한다 그러면 뭐 이해찬 예를 들어서 이해찬 총리가 다시 지금 이 정국에 박근혜 물러놓고 이해찬 총리가 만약에 왔다. 그리고 검찰 국회에서 별도 특검을 한다. 그럼 박근혜 죽는 거거든. 그거 수용 안할 거거든. 수용할 수 없는 거를 추미애가 오늘 던진 거예요. 그거 뭐냐?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꺼내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박근혜로 입장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예요. 별도 특검하면 진짜 막 갑자기 윤석열 같은 애가 와갖고 다시 옛날에 국정원 대선 수사하던 팀딱 꾸려갖고 싹 잡아들여갖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검찰도 죽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요 검찰부터 조져놔야 돼요. 별도 특검을 하면 이 사건을 은폐하고 공모했던 검찰부터 검찰이 검찰 수 별도 특검에서 대검찰청부터 싹 죽여놓고 검찰 라인부터 붕괴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수사가 나. 오히려 별도 특검이 이루어져도 검찰에서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추미애 대표가 던진 거맨 마지막에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야 될게 별도 특검과 국회에서 인준 국회에서 그 뽑는 총리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 이거는 박근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지율이 1%, 2%, 뭐 3%, 뭐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안 물러날까요? 물러나면 지금 죽어요. 그쵸? 박근혜가 아무리 멍청해도 박근혜 주변에 그나마 박근혜가 있으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바지 사장이라도 지금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만약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여태까지 박근혜만 바라봤던 모든 새누리당의 친박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가
바지가 되더라도 2선 후퇴하더라도 그래서 박근혜가 김병준이라는 애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 김병준이라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참여정부의 인사를 임명을 하면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못할 만한 카드를 짓다내는 꺼냈다고 하면서 김병준이라는 총리를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좌충수죠. 국민은 내려오라 하는데 지가 인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물러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김병준도 여러 가지 난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리 흠집이 있거나 어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해요. 우리 다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애들 그냥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거. 스스로 그만두지 않느라. 총리는 틀려요.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소야다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왜그 야당이 오히려 김병준이라는 애가 나올 때부터 우리는 요번에 인준 청문회도 하지 않겠다. 근데 왜 김병준이 이걸 수락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김병준은 야당이 반대할 것 뻔히 아는데 왜 이거 총리에서 낙마할 것 뻔히 아는데 왜 지금 한다고 덥석 물었을까? 저는 국민의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병준이가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와대나 뭔가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총리 인준이 국회를 통과 못하면 진짜 한 열흘짜리 국무총리 서리에 가까운데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상한 게 바로 황강호기가 갑자기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치 분석을 하면요. 김병준이가 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특히 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에요. 희한하게 김병준이가 갑자기 덥석 물어? 근데 그 다음날 한광욱이가 비서실장에 와? 오자마자 박지원을 만나? 박근혜가 오늘 사과하니까 국민의당이 진실성이 있다 그러면서 찬사를 보내? 이게 뭐야? 국민의당이 김병준 총리 인준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수 있다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난 봐요. 그쵸? 안 그러면 김병준이라는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야권이 당연히 합치면 부결될 거를, 왜 저걸 덥석 물고, 그 다음날 바로, 가장 DJ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호기가 나오고, 한광호기가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되고, 박지원과 한광호기는 절친이에요. 박지원과 한광호기는 진짜 절친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비서실장이 되자마자 국민의당을 찾아가요.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해요. 뭔가 잘 짜여지게 돌아가고 있죠. 시간적으로 김병준이가 참여정부 인사를 꽂아놓고 이거는 야당에서 처음에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줄라다가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총리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야3당이 처음엔 일제히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잘 짜여진 것 같이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랬더니 야당은 영혼 없는 사과다라면서 비판을 하는데 갑자기 국민의당이 좀 진정성이 보인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오늘. 그쵸?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 아니, 김병준이가 전적으로 봐봐야 이 정권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역사 교과서를 반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엇박자를 보여야 되는 거야. 박근혜와 엇박자를 보여야지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난 총리 같이 보일 수 있는 눈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반드시 뻔히 눈에 보이는 수가 뭐냐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공백 상태가 있으면 안 된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김병준 총리로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일단 대한민국을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을 수습해 보자. 박지원이가 그래서 11월 12일 촛불 집회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내 여론을 환기시킨 다음에 총리 인준안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포기할 수가 있어요. 찬성은 못 해주더라도 그 투표를 해서 당론을 포기로 기권으로 해버릴 경우에는 과반이 안 되니까 반대, 찬성 반대에서 반대가 과반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이 저쪽으로 붙든가. 기권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을 할수 있겠네. 기권하면 안 되잖아. 국민의당이 기권하면 의석수 150이 안 나오니까. 안 그러면 이 시국에 한강호기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그렇잖아. 한강호기가 이 시국에 나올 필요가 없거든. 한강호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김병준,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김병준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이것이 야다, 여소야대인데, 지금 뻔히 이거, 국회 못 통과할 건데, 청와대에서 계속 올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일단 받아주시면, 저희가 국민의당과 어떤 모종에 뭘,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민의당은 김병준 찬성으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뭔가 모종의 딜이 없지 않은 이상 김병준이가 바보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한강호기가 비서실장으로 등장하고 너무나 잘 짜여진 것 같이 2차 재외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의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면 전환을 좀 꾀하는 제 눈엔 그게 보이던데 아니 진짜 그렇잖아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시기에 뭐하러 국무총리를 맡겠어. 그리고 그 국무총리를 맡는다 그래도 그 인준이 통과 안 되면 진짜 개망신당하는 건데. 그렇잖아. 결국은 내가 볼 때는, MB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지난 대선도 그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가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다그 배후에는 MB가 움직였거든. 결국은 호남의 구 동교동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호남의 구 동교동계가 결국은 또 정치판을 난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전주 사람인데 국민의당이 새누리에 붙는 순간 국민의당이 작살난다는 거는 국민의당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새누리랑 붙어 먹으면 작살난다는 건 국민의당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제3지대라는 게 자꾸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제3지대가 뭐예요? 마치 중도 보수를 꾀하는 새누리당과 연대를 하는 순간 제일 작살난다는 건 국민의당이 제일 잘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친노도 아니고 뭐 너무 친노 그러니까 친박도 안 되고 친노도 안 되고 이러면서 양쪽을 양비론으로 그러니까 둘다안 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여태까지 대통령제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이원 집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지원이가 자꾸 개헌론을 꺼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저는 박지원에게 즉 국민의당에 던진 카드가 바로 개헌론이에요.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 여태까지 개헌을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박근혜가 개헌론 꺼냈다가 정치권에서 한번 확 붙을라다가 JTBC 때문에 꺼졌잖아. 개헌론을 국민의당 중심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소리가 아무래도 그게 모종의 딜이 아닐까. 그래서 그 개헌론에 의해서 새누리당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3지대에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세력, 그리고 저쪽에 친박 세력 두양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 모여라. 그 중심을 국민의당에게 주겠다. 거기에 총지휘가 박지원.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복잡한 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딱딱 봐봐. 김병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소야 대해서 국회 인준안이 통과해도 못할 건데 왜 그거를 총리를 수락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의심. 총리를 수락한 자체가 말도 안 되거든.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총리를 수락했거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광욱이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밀었던 한광옥 변절자가 이름은 국민통합위원장이었어요, 전. 얘가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였어요. 비서실장이 물러난다는 걸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인사가 벌어졌어요. 갑자기 한광옥이가 와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러더니 오자마자 박지원을 만나요. 박지원을 만나고 바로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해요.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멍청한 사과였는데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논평이 좋아요. 그치? 그렇잖아. 너무 잘 짜여진 각본이잖아. 그렇잖아.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지랄하던 박지원이 갑자기 국민의당이 갑자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해. 이거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이거 진짜 고급 정치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나는 김병준이가 딱 덥석 물 때부터 이상했거든. 제가 그래도 국민대학교 교수고 학자이자 학자이기 전에 참여정부에서도 그래도 꽤 중요한 인사였던 정치를 아는 사람인데, 이 시기에 덥석 물었다. 뭐가 있다. 근데 갑자기 비서실장이 한광욱이가 온다. 아, 이거는 호남 구 동교동계가 움직인 거구나. 정답은 여러분들, 호남 구 동교동계가 움직인 거예요. 호남 구 동교동계가 움직여서, 결국은 자기네가 김대중만한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원 집정제로 결국은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진짜 호남 동교동계의 늙은 노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제3지대에서 여야 할것 없이 개헌론자들 다 집합시켜갖고 개헌론자들 다 집합시켜갖고 해쳐 모여 해갖고, 결국은, 그니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합당하는 순간 작살나요. 안 그러죠. 국민의당은, 이제 제3지대를 지원하겠죠. 합리적, 뭐,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꾸 개헌론자들이 이제 며칠 전에 방송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호남이 병신되는 게 아니라 호남의 동교동계가 이제 완전한 정치적인 승부수를 걷는 거죠. 이번에 자기네들이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되거나 지난 정권 호남의 변절자들이 결국은 박근혜라는 대통령 옆에 붙어갖고 어느 정도 호남 동교동계가, 봐봐요. 동교동계가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 붙음으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에서 있었던 요만큼의 잘못도 안 나오죠. 그쵸? 웃기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만들 때 김경재 하나가 한광욱이가 박근혜 옆에 딱 가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노무현만까지 단 요만큼도 김대중 대통령을 어떤 비리나 그런 수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박지원이가 구속 안된 거는요, 호남 동교동계가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박지원이는 야당을 보고 박지원을 저축은행 비리 사건 구속 안 시킨 게 아니라 호남 동교동계를 보고 박지원을 구속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개헌론 꺼내는 새끼들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응? 왜 욕하냐? 아, 노통은 왜안 까냐?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동교동계들은 이미 변절자들이 많고 그들이 사실상 정치 세력이 해체가 됐잖아요. DJ는 왜더 이상 안 까냐? 실질적으로 DJ의 혈통을 이어받는 정치 세력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깔 필요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그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들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DJ의 정치 세력은 이제 없어요. 사실상. 동교동이라는 건. 근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아무리 죽일라 그래도 그게 다른 거예요. 친노 뒤에는 국민이 있고 박근혜 뒤에는 알바가 있다는 거 같이. 국정원이 있고 박근혜 뒤에는 최순실이 있고 노무현 뒤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국민들이 노무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나 김종인이 이런 애들이 자꾸 개헌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 제가 그저께 방송인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잘못돼갖고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들을 정해놨는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바로 헌법 파괴자, 즉 박근혜 같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잘못돼서 대통령제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반민주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법부, 검찰이 견차, 떡검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건 법이 잘못된 거 아니, 법이 잘못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민주주의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맡겨놨더니 독재의 어떤 그런 산물들만 이어받아갖고 바로 대통령이 되면 사법권도 우리권, 입법권도 우리권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치 세력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바로 박근혜 출장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잖아.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새누리당이 하던 짓이 어떤 짓이었어요? 오히려 행정부가 어떤 잘못을 해도 국회에서 난장판 만들었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행정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결국 스스로들의 권한을 포기한 거야. 그러나 행정부가 무력화된 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나눠져 있어요. 사법부가 할 일은 뭡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아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칼을 빌려서 대신 검사들이 칼자루를 휘둘러갖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든 뭐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건 엄벌할 수 있는 이 사법권마저 어떻게 됐어요? 우병우라는 희대의 부동산 투기꾼 새끼의 집안에서 이상달의 사위죠. 이런 우병우라는 검찰과 국정원을 휘둘릴 수 있는 정치 검찰 새끼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검찰권을 장악을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박근혜는 삼권 분립을 하라 그랬더니 삼권 통합을 한 년이에요. 물론 최순실이 있겠지만 삼권 통합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견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세계 중에 검찰권은 떡 붙어도 국회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행정권을 비판을 했으면 이 지경이 나지가 않아요.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출장소로 전락해갖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미 검찰은 청와대에 어떤 딱 유착이 돼갖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은 내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은 구속시키고 삼권 통합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에 버금가는 시대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썩고 썩고 썩었던 고름들을 검찰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자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덮어왔던 것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수사력이 좋았던 것은 기자예요. 모든 수사들은 기자들이 했어요. 지금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 검찰이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기자들이 추적해갖고 밝혀내고 한 거를 검찰들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검찰이 수사하고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서 기사를 써야 돼요. 기자들이 수사해갖고 검찰에 소스를 다 주고, 검찰들이 기자들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새벽에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어떤 거 똑같냐?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왜 개헌론을 꺼내냐? 대통령제가 잘못돼서 개헌론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려는 나쁜 민주주의 의식조차 없는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 대통령에 바로 대통령을 자리를 잡고 그 주변 새끼들이 대통령은 이래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황간 내시들이 들끓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도 자기 권한에 벗어나면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탄핵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의 저는 이단아예요. 저는 아프리카 TV의 어떻게 보면 이단하고 이 정치 분석에 대해서는 좀 이단아일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전작권을 회수 안 한다 그럴 때 욕할 때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어요. 지금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력 없는 멍청한 년한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 권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죽을 수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통제되고 있는 자체가 미국이 그래도 전쟁 통제대를 어느 정도, 미국은, 사실상 외교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고려하고, 북한의 관계도 고려하고,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전쟁을 억제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당년이 사실상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같은 애한테, 만약에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박근혜한테 전시적 정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없는 애한테 막대한 권한을 준다는 건요, 이건 가장 큰일이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박근혜가 전시적 정권을 연기한다고 욕할 때, 저는 박근혜라는 인간을 알고 있었어요. 박근혜한테 전시적 정권을 준다는 건 가장 위험한 짓이었어요. 난 그래갖고 그거 하나는 박수 쳐줬어요. 왜? 우리가 언제든지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우리가 전시정권 찾아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도. 갑자기 만약에 박근혜한테 지금 전시적 정권이 있고, 그래서 전쟁설이 돌았던 거예요. 박근혜가 왜 지금 미국한테 내쳐진 줄 아세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모든 돌아가는 일에는 친미 보수 세력과 배후에 미국이 있다 그랬죠. 박근혜가 갑자기 10월 1일 날 북한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막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했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가장 당황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박근혜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가 가장 당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왜? 미국은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돼 있는데 박근혜가 북한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어때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최순실 사건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요. 이건 뭐야? 친미 보수 세력이 박근혜를 이제 제거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가 없어야지 또 입맛에 맞는 미국의 입맛에 맞는 친미 보수 세력들의 정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친미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생각하는 바로 친일의 후손들. 친일파들이 여태까지 박근혜를 만들었고, 얘네들은 이제 박근혜가 없어야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지금 연일 박근혜를 까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가 없어야지 보수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연일 박근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거고요. 왜? 그게 왜 그러냐? 국정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박근혜가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배후에 청와대보다 더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더큰 대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게 국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예요. 세월호 참사는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막아냈어요. 근데 국정원이 너무 조용해요. 왜? 국정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한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박근혜 제거 작전에 돌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정치를 조금 아시고 좀 분석하시는 분들은요. 좀 국정원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잖아. 근데 미국이 대놓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세력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금은 친미 세력이지만, 걔네들은 결국은 일본 일제 시대 때는 친일파였고, MB도 친미 보수 세력이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MB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허락 없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국정원이 결국은 미국 CIA의 출장소예요. 한반도의 출장소. 그래서 걔네들은요, 왜 자기네 마음에 드는 정권을 심어 놓으려고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기네 마음에 드는 CIA 국정원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 이 친미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친미 반민족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이고 뭐고 그냥 미국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다. 그쵸? 그래서 지금 1년에 일어나는 큰일은 흐름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국정원은요, 간첩을 만들어서라도 국내 모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한 일은요, 국내 정치 개입이었어요. 조금만 이상한 노동자 집회마저도 국정원이 개입돼갖고 엄청난 국내 정치 조작을 했었어요. 근데 국정원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봐봐요.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조선일보와 단순히 MB 세력이 두 세력이 가세해갖고 청와대를 칠라 그랬다. 그치? 단순하게 생각해봐. 왜 내가 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늘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조선일보와 MB가 있다 그러면, 저번에 조선일보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개기는 줄 알고, 송희영 주필을 날려버려요. 우병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처음에 시그널을 보내잖아. 우병우 빨리 내려가라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빨리 국정 정세를 해라 그러면서 우병우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우병우에 그래서 조선일보가 처음에 우병우의 처가에 재산을 막 폭로를 해요. 근데 청와대가 그걸 무시한 거죠. 눈치를 줬는데 오히려 조선일보를 쳐요. 그래서 송희영 주필이 날라가요. 거기서 1차 전쟁이 펼쳐졌었죠.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선일보가 깽깽하는 척하고 가만 숨죽이고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청와대가 그때도 조선일보 칠때 국정원이 가동된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가 조선일보 칠때 송희영 주필이 외국에서 누구랑 사진 찍고 그런 건다 국정원 아니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느닷없이 개진태가 나와갖고 보드판에다가 이거 보십시오. 송희영 주필 이거 뭡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송희영을 날려요. 그건 뭐야? 조선일보가 청와대에게 담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개인적으로 개겼다고 생각해서 조선일보를 쳤더니, 지금도 봐봐요. 만약에 조선일보랑 MB랑 짜고 둘이 짜고 조선일보를 단순하게 친, 아니 청와대를 단순하게 친다 그러면 그냥 국정원 동원해 갖고 국정원 동원해 갖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나 옛날에 장자영 사건 끄집어내 갖고 그냥 죽여놓을 수 있어요. 이명박 4대강 좀 방산비를 내고 조금씩 켜내면서 이명박 칠수 있어요. 근데 뭐해? 국정 청와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까요? 국정원 라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큰 세력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가 국정원 라인마저도 동원하지 못하고 치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더큰 힘이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봐. 내가 지금 대통령이고 국정원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말을 안 들어. 뭔가에 의해서 계속 미 대사가 어떤 시그널을 주겠고,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뭔가 시그널을 보내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이 아까 10월 1일 날 박근혜가 국군의 날그 연설에서 대북 선전포고를 한다 그랬죠. 응? 대북 선전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당황한 게 미국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얘기한 거. 박근혜는 10월 1일 날말 한마디에 나는 날아갔다고 봐요. 미국에서 아, 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쟤 박근혜 더 이상 안 되겠다. 여태까지 뭐 사드 배치하라 그랬더니 사드를 배치하라 그랬더니 사드 때문에 지랄을 하고 앉아 있고 그것도 지지 지역에다가 배치한다 그래도 그거마저도 제대로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랬더니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또 국내 시끄럽게 하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10월 1일 날그 대북 선전포고를 박근혜가 사실상 하면서 당황한 게 아까 미국이라 그랬는데 왜 미국이 여기서 이제 박근혜를 버렸다는 증거가 나오냐면 바로 미국이 박근혜는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에게 내려오라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미국이 어떤 짓을 해요? 몰래 북한과 대화를 하죠. 박근혜를 아예 무시하고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북미 대화한 거 기억나세요? 최근에? 그게 10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쵸? 뭐야? 박근혜는 북한에게 곧 붕괴될 것이니 북한 국민들 탈출하라 이러면서 대북 선전포고를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어? 몰래 북한 만나갖고 직접적으로 한국은 버린 거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전략 무기도 배치 안 한다 그러고. 이런 결국은 이큰 흐름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큰 보수 세력의 힘을 지금 90점이 그래서 MB가 지금 웃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친미적인 인사가 또 MB잖아. 부시 골프 카트까지 운전해주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에서 있던 비밀회담. 박근혜는 마치 지 혼자 북한이 곧 붕괴될 거니까 빨리 다 탈출하세요. 막이 지랄 떨고, 뭐, 북한, 미국과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막 미국이 전략 무기를 한국에다 배치해 줄것 같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10월 1일에 대북 선전포고 이후에 가장 결정타를 날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야 되겠다. 내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뭐 심층 분석이라 보다
꼭 알아야 될 얘기들을 좀 했어요. 꼭 알아야 될, 그냥. 지금 어떤 자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타파니 질문, 이번 개각대상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김관진이 친미 인사잖아. 친미 인사. 친미 인사는 못 자른 거 아니야? 친미 인사는 못 자른 거 아니야? 또 쉬고 나래 오겠지. 제가 뭐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그랬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 또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화폐 얘기하고 오늘 그 우리나라 화폐가 왜 근현대사 인물이 없냐.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 전쟁 중이거든. 나라가 작사를 한번 내놔야지 나중에 저는 꼭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화폐에 노무현 대통령이 꼭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이런 대통령들이 화폐가 꼭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 조명 안 켰는데? 조명 안 켰는데? 저 취침등인데. 예, 그리고, 왜 개헌을 하려 그러냐? 그들은 대통령을 만들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원집정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여러분들, 내년, 2018년인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 언제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 2018년인가? 1919년이니까. 그날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동상도 없애야 되고, 박정희 동상도 다 없애고, 그쵸? 또 뭐 얘기했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분석한 거 있죠? 김병준은 왜 총리 인준을 수락했나? 이거는 국민의당과 당연히 이거는 모종의 딜이 있고, 갑자기 희한하게 한광욱이가 비서실장이 되고, 오늘 녹화 안 했어요, 이거 그냥. 이거 오늘 녹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녹화 안 했고,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갖고 올려줄게요. 오늘 집회 길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지. 집회 길? 오늘 광화문 집회 한 10만 오지 않을까요? 예, 긴글 읽으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너무 길어서 예, 안 봅니다. 예, 긴글 쓰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예, 너무 길어서 탈락. 예. 긴글 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예, 저는 세줄 이상 넘어가는 채팅 안 봅니다. 탈락. 민주당은 거국내각은 안 받겠지. 받지 못하는 카드만 얘기했잖아. 추미애가. 거국내각 안 받을 것 뻔하고,
별도 특검 안 받을 거 뻔하면 탄핵으로 간다는 거죠, 뭐. 저는 세줄 넘는 글은 안 봐요. 예.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이 입력이 가능해요? 저렇게 많은 글이 입력이 가능해요? 무슨 글인지 모르지만 뭐 신배야? 망시리파야? 망시리파? 망시리파야? 뭐 사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망시리파야? 아, 일베 논리야? 뭐하러 읽어? 망할 순실이, 예. 망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망할 순실이의 줄임이 망실이에요. 예. 미국이 어느 정도 선을 긋냐고요? 제가 5시까지만 할게요, 그럼. 8분. 아, 미국은요, 그냥 박근혜 제거 작전이에요, 이건. 무조건 박근혜가 빨리 내년 대선 전에, 그러니까 특히 올해 안에 박근혜가 안 내려오면 내년 대선에 친미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최순실이나 이 박근혜 정권이 오래 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면 빨리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아니 무력화시켜 갖고 결국은 그 제3지대에 뭐좀 친미 인사들 있잖아. 유승민도 대표적인 친미 인사고 안철수도 대표적인 친미 인사잖아.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애들을 사실상 제3지대에서 키워갖고 마치 중도 보수인 척 하면서 정권 교체를 하려는 거죠. 새누리는 제가 볼 때는 해체가 될 거예요. 당명, 그러니까 해체라는 게 당명이라도 바뀔 거예요. 걔네는, 그쵸? 나는 그냥 한 번에 어떤 분당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명박이가 이제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제거되면 이제 이명박이가 전적으로 내년 대선엔 자기가 만들겠다는 말은 그 늘푸른한국당이나 제3지대 박지원 뭐 이런 애들과 통합적으로 개헌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헌논의로 결국은 시작돼.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치 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박근혜가 망쳐놓은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외교랑 안보는 뭐 대통령이 맡고 뭐 내치는 총리를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갖고 뭐 김종인도 뭐아 저도 원래는 내각제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김종인이 건너가고 아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총리를 했으면 했는데 다시 강진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강진으로 이제 돌아갈 데도 없고 다시 또 제3지대에 갈 수밖에 없고. 뭐 안철수나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한두 명씩 모이다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라는 예, 본색을 드러내겠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전두환이의 독재, 박정희의 독재,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어떤 독재 정치들을 계속 연일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조중동의 방향은 대한민국 독재 정치의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 좀 감이 올 거야. 계속 앞으로 이제 종편에서 연일 공중파랑 종편에서 계속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얼마나 대통령이 독재를 했는지를 막 보여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아 대통령에게 저런 권한을 너무 많이 줬더니 대통령에게 저는 너무 저런 권한을 너무 많이 줬더니 진짜로 나라가 저런 무당령까지 와갖고 함부로 하는 거라면서 아나 개헌 찬성
자꾸 이렇게 바꿔놓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좀 맞더라고.